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현장 기자를 한번더 불러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박사라 기자 연결이 돼 있나요? 박사라 기자. 네, 조금 전에 선고가 시작이 됐죠? 네, 조금 전 2시부터 선고가 시작이 돼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당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공모 관계를 먼저 인정을 했고요. 이 자녀 생활기록부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딸 장학금과 관련한 이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은 선고한 15분 전쯤에 도착을 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장이 소란스러운 모습도 전해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인파가 모여 있죠? 네,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이제 조 전 장관의 이 처벌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그리고 조전 장관 처벌을 촉구하는 이 반대 이제 세력들의 맞불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찰 인력과 법원 방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부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고도 오늘 이뤄지죠. 네, 조전 장관 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 의료원장의 이제 그 혐의도 오늘 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 무마 의혹에 함께 연루됐던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오늘 선고 대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JTBC 박사라입니다.